1969년 런던을 여행 중이던 에이스와 존은 헤러즈 백화점에서 전시 중이던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자에게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덩치가 빨리 커지는 바람에 더 이상 도시에서 키우기 힘들어졌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크리스티앙을 아프리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슬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크리스티앙을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이미 완전한 야생화가 되었고 사자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어 해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이스와 존은 크리스티앙을 보기 위해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게 되는데요. 한참 찾아다니다 사자 무리를 발견했는데 매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무리 사이에 크리스티앙이 있었고 에이스와 존을 본 크리스티앙은 반갑게 달려와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한계도 없고 진정한 우정은 평생 지속된다는 말이 크리스티앙과 두 남자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